얼마 전에 태어난? 예, 작년 8월 달. 그래요. 아니, 뭐, 주변에서도, 뭐, 제 주변에서도 뭐, 늦둥이 좀 낫겠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예. 얼마 전에 뭐, 김수영 씨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지만, 예. 아니,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약간 늦둥이 또 바람이 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행복하게도. 네. 예, 예, 예. 요즘 그 아이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진짜 좋아합니다. 예, 예. 또 사모님도 좋아하시고. 예. 예, 예, 예. 아까 그 미혼모 얘기는 저희가 좀 들으면서도 좀 집중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그 입장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네. 아직도 마음이 예, 편치 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이와 그 아빠를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한 적도 있습니다. 판사님이 오히려 식사를 대접을. 예. 아, 그렇게 이제 선고를 하고 나서요. 예. 오.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얘기 듣고 예. 미역국 예. 그림으로 예. 용돈도 전달해 줬고요. 어허. 그 방법밖에 제가 미안한 마음을 풀 길이 없더라고요. 당시에, 그럼 그 아이는 소년원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소년원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게, 좀 표현이 네. 그렇지만, 소년원에 제가 보냈고요. 이제 아이를 출산을 지으면 그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어요? 아이는 입양이 되었고요. 아. 네. 그 아이는 성실하게 지금 제가 보호를 위탁한 곳에서 네 보호를 받고 있고요. 예, 보호를 받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소녀처럼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 소년범으로 법정에 오는 사람이 꽤 있나요? 많죠. 예? 많아요? 예. 소년원에 가기 싫어서 그 임신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임신을 하고 오는 경우들이 왜 그렇게 많죠? 현재 소년원 사정상 그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예. 안 하고 이제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았죠. 아. 제가 본 아이들만 해도 8명 됩니다. 와. 3년간. 그럼 아이들이 그 소년원에 갔다 오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기록이 남게 되는 건가요? 소년법에는요,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소년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조회해 오더라도 가르쳐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사회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금 하신 얘기 포함해서요, 그 많은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지금 저 앞에 이렇게 있는데 네. 제목이 참 눈길을 끌어요. 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예. 예. 왜 이런 제목을? 우리라는 것은 저를 포함한 어른들, 기성세대입니다. 미안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잘못된 환경을 조성해주고 아이들을 성적 경쟁으로 내몰고 그 아이들이 꿈을 상실하게 만든 우리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는가. 아, 그래서 제가 미안하는 것은 우리다. 인쇄를 전부 다 기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 국가적 지원이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라도 뭐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우리 저 소년범들을 위해서 그 마련되는 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무거운 아이들은 네. 소년원에 보내고요. 소년원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님께 돌려보내고요. 네. 그러면서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보관찰소에서 보관찰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비행예방센터 같은 데서는 교육을 정신교육을 받게 하고요. 네. 그런 이제 국가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죠. 판사님이 직접 나서서 만드신 그 청소년 회복센터 이거는 네. 어떤 개념인 거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게 되면요. 네. 흑인 백인이 형제처럼 나중에 커서 만나서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형 동생처럼 되는데 그거는 결국 그룹 홈에서 위탁 가정 부모가 계셔서 그 아이들을 비행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네. 제가 이제 통계를 내 보니까 결손 가정 아이들의 재비행률이 57% 절반이 넘네요. 예, 제가 처리한 사건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소득층까지 합치면 70%가 재비행을 해요.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뭐 쓰고 하는 뭐 유지비도 네, 그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가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 국가 차원의 지원은 없고요. 다만 그럼 네, 37반으로 모여